밀폐된 공간이고요. 상위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을 사용할 수 없는 안돼 있고요. 자, 그리고 냄새 자체도 방법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음식물, 불 외에 음식물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본지에 꼭 늙은 곳에다가 나와서 다시 드시면 돼요. 이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냄새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끼시면 안 됩니다. 장사만에 가시면 여러분이 앉아야 될 의자 밑에는 가스 멈춘 공기계 장착이 있어요. 가스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을 작동을 하면서 머리 뒤에 두드러지게 부딪혀 와요. 어느 자석에서 어느 분이 가스를 멈출 수 있겠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 관계대로 참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면 해상계정 설명이 됐습니다. 무슨 게 너무 많이 열쇠가 끼어 다니시면 돼요.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아는 곳이 해적들이 살고 있는 해적산골입니다. 만약에 뛰어다니다가 붙잡히게 되면 집에 안 보내줍니다. 가둬도 버려요. 절대로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인을 내주세요. 계단을 이용하면서 한 번씩 천천히 추가합니다. 특히 성인 남성분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넋을 홀짝 뛰어내리는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분들이 따로 뛰어내려요. 자,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지 마십니다. 자, 뒷성은 이루어지고요. 자, 여러분 사실은 해상계단에 가시면 해적 조형물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해적 조형물에서 기념사진들을 많이 찍어갔어요. 그런데 잠깐 타기 전이 아닙니다. 타고 나왔습니다. 잠깐 타고 나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이 수용선을 떠날 준비가 되면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등산 하세요. 안내방송을 해드려요.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마음 놓으시고 마음껏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갈 장소를 비교해서 시험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시험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시험 사진을 한장만 나옵니다. 이 자체를 보신 분들 가족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몇 사진을 찍어서 통과되셨어요. 바로 장소를 타고 나와서 찍어달라는 분이겠어요.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기 전에 찍으셔야 그 필름을 갖고 타부시는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수업사도 뭐 빨간 빛에 이거 신경제가 있습니다. 그 신경제에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판에 바로 장소를 찾아가시는데 장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아주 급경사, 아주 가파라요. 절대로 경사를 하고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서 거꾸로 내려가세요.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다섯 살만 어린이로 혼자 내려갈 수 있어서 아주 쉽고 안전합니다.